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완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나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전남에서 이정현 후보의 승리로 기대감에 부풀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또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전북 도당은 이정현 후보의 당선에 크게 고무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진정성을 갖고 도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북에서도 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희 이제 새누리당 관계자들 전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전라북도 발전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전북 도당은 조만간 이뤄질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전북 인사 중용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도당은 다혹감 속에 혁신하지 않는다면 예전 같은 절대적인 지지는 없을 거라며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의 절반을 내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안일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런 선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새정치연합 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태로 지방선거 전후로 결집한 전북의 안철수계 인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진 정치인들은 손학규, 김두관 고문의 낙선으로 위상과 역할을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손학규 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재기를 노리는 정동영 상임 고문과 유력한 다음 당권 주자인 정세균 의원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